팟캐스트 유 앙팡이 후추 정색이 집서 으띠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타오바오로 고양이 용품 사는 방법을 올렸었는데요, 저 나름 설명한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설명을 들어도 할 수가 없다, 주소 입력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진짜 많이 계셨어요. 좀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타오바오 직구를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타오바오를 더 쉽게 직구하는 다른 방법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 저는 쉽겟이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타오바오 주문을 했어요. 쉽겟은 타오바오 주문을 대신 해주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면 돼요. 쉽겟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타오바오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데 거기서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으시고 쉽겟 아이디로 결제를 하시면 뭐 배대지 등록하고 타오바오 가입하고 할 거 없이 이렇게 타오바오 제품을 직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타오바오로 직구한 물건을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뒷부분에 이 어플로 주문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세가 나와봐. 레이저 장난감? 네, 이거 정수기인 것 같아요. 손바닥에 끼는 털 장갑. 그리고 요거는 고양이 빗인데 양팡이가 요새 그 전발치 수술을 하고 그 턱드름 관리가 좀 안 돼갖고 한번 그 턱드름을 빗어보려고 이 촘촘한 빗을 사봤습니다. 또 하나의 자동 장난감. 뭐부터 뜯어보지? 먼저 이 정수기부터 뜯어볼게요. 구독자분들이 정수기도 플라스틱보다는 도자기 쓰는 게 좋다, 유리나. 그래서 타오바오에 도자기 정수기 검색했더니 나온 제품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일 그나마 디자인이 괜찮은 제품으로 구입을 해봤어요. 꽤 크네요. 그리고 포장이 엄청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주문을 하셔도 한국에 올 때 부서질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스티로폼이나? 무품 1. 약간 정색이 잘 어울리는데? 오, 정수기 꽤 큽니다. 엄청 큽니다. 거의 선인장 정수기의 1등! 정색이랑 촬영만 하면 화딱지가 나. 요 정수기는 한국에서 거의 5만원, 비싸면 7만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그 타오바오에서 3만원대에 구입을 했어요. 플러그! 역시나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돼지코가 필요합니다. 설거지를 한번 하고 설치를 해볼게요. 다음은 요 자동 장난감 한번 볼게요. 특히 한국에서 이 자동 장난감이 굉장히 비싼데 타오바오에 가면은 웬만한 제품은 다 똑같이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저렴해요. 이 제품은 한국에서 4만원대에 팔리고 있는데 타오바오에서는 3만원에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멀티 레이저라고 하는 거 보니까 레이저가 양쪽에서 나오나 봐요. 그리고 야, 우쭈야 나와봐. 그리고 다음은 이 고양이 꼬리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장난감인데요. 이것도 3만원대인데 한국이랑 가격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자동 장난감을 진짜 종류별 다 사봤기 때문에 안 써본 걸 사려고 이걸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저렴하게 구입하셔야 하니까 제가 자동 장난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 검색어를 이 본문 더보기 설명에 넣어둘게요. 이것도 배터리를 넣어서 애들한테 한번 줘볼게요. 야, 너 눈 떼! 실명돼. 아니, 정세가 그거 말고 저기 저거 돌아다니는 불빛 잡으라고. 이거 말고, 이거 본체야 이거는. 야, 정세가. 야, 승희. 다음은 이 두 가지 빗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빗이고 하나는 얇은 빗, 정색이 털. 끼울 수 있고 이게 한국에서는 배송비 포함해서
거의 15,000원 정도 하고 있고 타오바오에서는 8,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손에다 끼고 사용하는 그 고양이 빗인데 제가 아까 한번 정색이 긁어봤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털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털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요거는 1,000원인데 제가 15만원 좀 채우고 싶어서 1,000원짜리 하나 끼워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애매할 때 요거 하나 끼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기 안녕, 나는 몽기요. 이제 타오바오를 어떻게 쉽게 주문을 할 수 있었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외 직구 쉽게 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메인페이지에서 하단에 보시면 다해줌 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다해줌을 눌러줍니다. 타오바오 뭐 배송부터 주문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쇼핑하러 가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타오바오를 들어갈 수 있어요. 쉽게 어플로 들어간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하셔야 이 다해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첫 메인에 이런 카테고리가 보이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애완용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 애완용품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은 뭐 강아지 기저귀부터 해서 목줄, 머리띠 여기 보시면 여기 캣타워도 있고 고양이 장난감도 있고 고양이 집도 있고 울타리도 있고 요거는 어떤 특정 카테고리의 고양이 용품을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또 고양이 장난감을 한번 눌러볼게요. 쉽게 어플의 좋은 점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바로 뜨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가격 비교를 하기 좋아요. 여기 보시면 뭐 레이저 자동 장난감 조그마한 것도 해서 팔고 있죠? 이거 이제 한국이랑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원목 장난감이 중국에서 저렴해요. 이런 것도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하는 거 말고도 여기에다가 검색어를 한글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뭐 중국어로 번역한 후에 검색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한국어로 쳤으니까 번역 예 하면은 이렇게 장난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검색창에 한글로 입력을 하셔도 좋지만 중국어로 입력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양이 자동장난감이라는 중국어를 검색을 해서 쉽게 검색창에 중국어 단어를 붙여넣기 했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번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요 누르면 돼요. 저희는 이미 중국어로 썼으니까 아니요 누르고 제가 저번에 샀던 그 장난감 바로 나오죠. 이거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 장난감을 저렴하게 많이 구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종류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도 있고 이게 또 있네. 이것도 제가 쓰는 제품 만 원에 살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걸 선택을 해볼게. 벽에 붙이는 이 장난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해줌 장바구니 담기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이 있으면은 이렇게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을 선택하라고 떠요. 옵션이 어딨나 바로 뜨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여기 번역도 할 수 있고 번역하기 누르면은 빨판 트랙볼이 벽에 붙이는 걸 빨판이라고 해서 이거 공 들어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빨판 트랙볼을 선택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기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좀 채우신 다음에 여기에 물건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 3,000원짜리를 넣었는데 상품 금액이 이렇게 찍히고 여기에 수수료 이 타오바오 구매를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가 상품 금액의 5%가 들어간대요. 이번에는 캣타워를 볼까요? 보통 쿠팡에서 팔고 있거나 인터넷에서 상품명이 이상하게 팔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도 이런 제품도 다 타오바오 제품입니다. 이런 옵션이 뭐가 뭔지 모르시겠을 때는요 이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뭐 215-B를 한번 장바구니에 넣어볼게요. 장바구니에 넣고 옵션 하고 215-AB 있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가격이 나오죠. 136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총 금액이 캣타워랑 이 장난감까지 했는데 29,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29,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이제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주문 진행. 다음 페이지에는 제 주소랑 연락처가 뜨고 구매 진행 동의 하고 이렇게 뭐 제가 주문한 상품명이 나오고
결제 금액, 그래서 뭐 수수료 5% 이렇게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 누르시면 됩니다. 그냥 주말에는 진행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주문하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 타오바오에서 이 쉽캐시라는 어플의 창고, 그러니까 중국이 있겠죠? 거기로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 그 물건을 이 쉽캐시에서 포장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저희는 좀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이 무게에 따른 가격을 이 어플로 한 번 더 안내가 와요. 그러면은 이 어플을 통해서 배송비를 결제를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저는 한 15만 원어치 물건을 샀고 15,000원? 14,000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타오바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살 게 정말 많아요. 뭐 이 쉽게 어플에서 검색할 수 있는 중국어 검색어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좀 저렴한 물건을 잘 찾으셔서 한국이랑 가격 비교 꼭 하시고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5만 원을 꽉 쳐서 주문하면은 정말 이득입니다. 고양이 물건은 정말 비싸기 때문에. 인딩 요정 문기와 함께 타오바오 못 하셨던 분들은 오늘 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안녕.